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4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아, 혹시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자세하게. 우리 이 책 끝나면은, 책 좀 까먹다. 죄송해요. 알려준다는 게 이제 지금 까먹었네요. 자, 테크노먼스의 컨티넨트 프로젝트 뉴 아니 프로덕트. 기술이라는 게 지속하고 있는데 뭐를 지속하고 있는 거야? 프로젝트 뉴 아니 인프로덕트 프로덕트. 새롭고 향상된, 그건 분사지, 그렇지? 새롭고 향상된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속하고 있대. 그리고 그러나 걔네들은 종종 스칼은 뜻이 너무지 좋다 어려운 단어예요. 상처를 입혀서 흉터를 남기다. 흉터를 남기다라는 뜻이야. 흉터를 남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흉터가 남겨진 거네. 그치? 숨터니까. 숨터가 만들어졌어. 잘 벌었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이류, 세컨 클래스, 이류의, 이미테이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얘 때문에 이런 느낌이지. 얘 때문에 흉터가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기술을 통해서 새롭고 향상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나오자마자 이름을 등신같이 지어서 흉터가 생겼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너가 이제 정씨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정 원피스를 많이 지은 거지. 그냥 인생 끝나고 돼. 인생이 끝난 거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말 아시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그걸 읽고 나서 너무나 감명이 깊었나 봐. 그래서 지 아들 미친놈이 김드래곤볼이었었어. 얘는 인생이 끝났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게 나왔어. 자기 이름이 바꾸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600만 불. 자기는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고 너무 감명이 깊었던 거지. 600만 불. 600만 불. 이 사람 600만 불 못 모았어요. 이름 찾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정신병 걸린 거죠. 미쳤죠. 진짜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어느 정도 잘 모르는데 이름이 진짜 정말 중요해. 왠지 알아? 남들이 날 불러주잖아. 그치? 남들이 날 불러주는데 이게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영향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름이 근혁이잖아. 그치? 원래 이름 근혁이었어. 근혁. 근혁이었는데 딱 봐도 느낌 안 좋잖아. 발음은 이거를 발음을 하면 그녀나! 그녀나! 그녀라, 이거잖아. 이름 저같이 해줬어요. 누가 지었는지 참, 할아버지 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잘못 지었어. 그래서, 이때 되게 많이 아팠어. 진짜 많이 아팠어. 이름 딱 바꿨다? 법원 가서 도장 꽉 찍었어. 바꾸라고. 그리고 내가 문의 지었던 게 요즘에는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잖아? 나를 도로스가야 돼. 뭐, 판사한테 변했어. 제발 바꿔주세요. 검사한테 편지 써야 돼. 진짜로 검사한테 편지 법원 가가지고 이렇게 편지 쓴 다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잘 바꿔주지도 않는데. 근데 나는 나 때문에 그렇지 않았거든. 바꿔줘. 알았어. 근데 이게 유행이 탔어. 나도 바꿔. 이 원피스랑 600만 분들이 화가 난 거야. 나도 바꿔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얘네를 바꿔주게 하려고 만든 법인데 나 같은 사람들이 사실 나도 바꿔야 돼 그녀인데 그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자꾸 악용을 하니까 저는 악용한 건 아니긴 해요. 악용을 하니까 저기 회사한테 편지 쓰고 만들어놨어. 자, 잘 안 바꿔줘. 근데 나는 그 운이 좋아서 잘 바꿨지. 근데 얼마 안 걸렸어. 저기 교대에 있는 거기 법원 가가지고 바꿔주세요 한 다음에 서류 붙였어. 딱 바꿔주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바꿔줬어. 그리고 그때는 바꿔줄 수 있었던 쉽게 바꿔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이 지금 인터넷 안 된 사람 없잖아. 그지? 그때는 인터넷 안 된 사람도 있었어. 우리 인터넷으로 거래도 잘 안 하게 했어. 근데 생각해봐. 이름을 바꿨어. 그럼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다 바꿔야 되잖아.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테이크 마가린. 마가린을 예로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마가린을 가져와 보세요. 마가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상품이라는 게 예야 시즌 물어본 거예요. 네. 시즌 물어본 거예요. 예야 왜? 여기 뒤에 있고 그렇죠? 수십 년 동안에 상품이 주변에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주변에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여겨지는데 봐봐 해보세요. Consider A as B 구조가 지금 성장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여겨지는데 뭐로 여겨지네? 이미테이션 버터라고 여겨지네요. 괄호 칠게요. 괄호 칠게요. 여기가 자리니까. 이미테이션 버터라고 여겨지네요. 아, better choice of name. 더 좋은 선택. 더 이름에 더 좋은 선택. 약간 비기닝. 처음 시작할 때. 이름에 더 좋은 선택이 우리하고 다.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what might냐, what should냐. 예. 그러니까 해석 알려줘. should가? should pp가? 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 should 아니야? 마이트는 그럼 마이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마이트는 두 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 마이트는 두 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뭔데 궁금하면 돼요. 알겠지? 마이트는 두 개 뭐야? 아니야. 마이트는 두 개 뭐야? 야, 했어요 했다는 이해 아니야? 근데 뭘 마이크 듣기로 하시게 됐다. 야, 슈베 듣기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는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마이크 듣기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책 공부하고 있는 게 의미 없는 겨.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기본 한 번 더 다져야 돼서 원래 이거 다음에 오퍼크 5.0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한 번 더 이론 들으려고 다른 책 골랐어요. 여러분도 그걸 인지하셔야 돼. 그 내가 가영이한테는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 문제 첫 문제 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공부할 다음에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문제 첫 문제 풀어본 효과가 있다는 거야. 기본이 중요해요. 아빠 그걸 말씀해 주신 적 없어? 맨날 해.
그러니까 치과를 사고 계신 거야. 어? 그러니까 치과를 사고 계신 거야. 응? 역시. 역시, 역시. 원래 난 가야 아버지 가는 학교는 거기 가고 싶었어. 그 옆에 그 친구 학교 있어. 거기 갔어. 맨날 그 1년에 한 번씩 뭐 해요, 같이. 걔네들이. 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고 싶었어. 신촌. 신촌은 몸 안에 있어요. 신촌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신, 그렇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예요. 난 문제, 어? 첫 문제, 난 문제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개념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난 문제를 풀어본 효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응? 그 마이너 PP, 슈네 PP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알고 있잖아, 그치?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무엇이 슈는 마가린 하고 민코 무엇으로 마가린이 하고 민 코드 불리워졌어야만 했냐. 목적 보호자리 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리워졌어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엇으로 불리워졌어야만 했을까? 실제로 마가린은 그냥 마가린은 불렸잖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불렸으면 좋았을 때나 좋았으려나 그렇게 불리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소이 버터가 그래서 원드 초이스였을 거예요. 소이 버터가 콩 버터가 아주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it contains the traditional names like peanut butter. 왜냐하면 그것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야? 전통. 이름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와 같은? 땅콩 버터와 같은 이름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봐. 뒤에 나오긴 하는데,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땅콩 버터를 땅콩 버터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땅콩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이름을 기반을, 원료의 기반을 둔 이름을 쓴 거지. 그래서 그것처럼, 마가린도 콩버터라고 하잖아. 왜냐? 콩의 기반을 두어서 만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된 거. 사이코로지컬 프로그램 심리학적 문제가 어떤 문제야? With a name like 마가린 마가린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지? 너 가진 인테스카라지? 잘 안 보여잖아? 보고 보는 사람이 더 좋을 텐데 마가린과 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심리적 문제가 이거네 is that 무슨 문제냐면 it is misleading 할 수 있다는 것이 misleading 뭐야? 오해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린 같은 이름을 가진 거는 심리적 문제인데 그 심리적 문제가 뭐냐면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린이라는 게 숨기는데 뭐를 숨겨? 오리지를 숨긴다는 거예요. 상품의 오리지를 숨길래 상품의 오리지인 거야? 출처 숨긴다는 거. Everyone knows. 모든 사람이 알고 있대. 안는 보여. 저기 폭소는 몇시 안내는 안내기 미쳤죠? 혼자서 정신 나갔어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데 대짜리 나오네. 뭐를 알고 있는가? 버터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 뭐부터? 우유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what is margarine made from? 마가린은
무엇으로부터 그지? 무엇으로부터 나라는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맛이 여기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거야? 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Because the origin, 기원, 뭐의 기원이야? 상품의 기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가 상품의 출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추측한다라는 거야. 대체로 생각된 거지? 대체 생각된 거지? 뭘 추측한다는 거야? There must be something,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 해야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냐면 베이직이야 베이직컬이야 생각만? 베이직컬이에요. 왜? 너무 편집을 했는데 그러면 장대다 대신에 계속 얘기해.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동사가 돼야 돼. 그쵸? 맞죠?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안 하는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지금 얘나 얘냐 물어본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보어인지 따지고. 그지? 근데 여기 보어잖아요? 아니잖아. 그 수식으로 쓰였다는 건데. 얘라면은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고. 얘라면은 명사를 수식할 텐데. 좀 승범이가 공화 걸리는지만 맞는 설명을 했어. 얘면은 수식할 명사가 없다. 얘면은 얘를 수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거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맥락상 그 의미가 안 맞아. 그러면은 얘가 얘를, 그러니까 있을 때는 얘가 있으자 얘가 있잖아. 그러면 수식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안 돼.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뭘 확인해야 된다 했어. 봐봐, 지금 얘는 얘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지금 얘를 수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최종적으로 뭐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했어. 해석을 통해서 바가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언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을 가정을 한다라. 가정을 그치. 봐봐, 지금 상황이 상품의 출처가 밝혀져 있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을 한다는 거야. 아, 상품의 출처가 숨겨져 있으니까 마가리에게는 무언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존재하겠구나.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건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게 된다는 거야. 잘못된 거 생겼지. 그래서 마가리니 스카라드 됐다는 거야. 마가린이 절대 그런 친구를 많이 상품이 아닌데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 문제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이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한 말만 더 뒤에서 수식해요? 띵으로 끝나니까. 그지? 띵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수식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들어와도 되는데, 얘가 들어올 수 없는 게, 기본적인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맥락상 안 맞는다고. 얘가 얘를 수식해야지, 알맞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해석해드릴게요. 마가리네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존재함에 틀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게. 뭐뭐에 틀림이 없다, 그죠? Must be. 그래서 뒤에 걸 보겠습니다. 티오 이해됐어요? 승범이는?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이해 볼게요. When the American Cancer Society released 2000 statistics showing oral cancer rates have declined. 나 잘못 읽었는 거. 뭐 할 때? 미국 암, 뭐,
협회가 2006년 통계 자료를 릴리즈했을 때, 풀어놓았을 때 공개했다는 거지. 풀어놓았을 때 이거를 근데 시우야, 얘 말해서 틀려. 왜? 그것은 변화시켰다.
좋은 소식을. 근데 여기 배드뉴스는 어떻게 된지 알아? 그것은 심한 방식으로 변화시킨 거야. 이 좋은 뉴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심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것은 변화시켰는데 이 좋은 뉴스를 어떻게 변화시킨 거야? 나쁜 걸로 변화시킨 거야. 보호가 될 수 있는 통사 두 개 뭐야, 선우가? 보호가 될 수 있는. 명사와 형용사. 그렇지?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아니라. 딴 생각 하지 말고. 아,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선우가 혼났어? 그럼. 선우가 재미없는 일 있어? 선우가 재밌잖아. 재미없는 일 할 수 있는 없는데. 뭐지? 기분이 없어 보이지? 아, 내가 문제 건가? 내가 문제 건가? 이런 아티클 헤드라인 캔서 알람. 캔서 알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기사에서 이 좋은 뉴스를 나쁘게 바꿔버렸대. 그죠? 그 다음에 대략 맨 부사에요. 8만 7천 명의 사람들이 디아그노스는 진단하더라도 그럼 진단받은 거네. 그지? 뭐로 진단받은 거야? 캔서 리스트에요. 불쌍하게서 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야. 오늘 해에. 그리고 35,600명이 뒤졌대요. 라고 이거라고 봐봐. 이거라고 신문 첫 번째 문장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라고 첫 번째 문장에 써져 있었대요. Only in a single sentence of the third paragraph did the news agency acknowledge and then to cancel late the statistic that really matters had declined. 까지가 문장이에요. 그럼 볼게요. 너네 그거 기억나? 부정어 나오면 좋지. 그 부정어의 only 하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단지 어디 안에서 한 문장 세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에서 신문 기사가 붙이거나 인정을 했는데 뭘 인정을 했냐면은 이거를 인정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암 비율인데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이냐면은 이 비율이야. 여기 이거 동격이지? The statistic 해봐. 암 비율인데 그게 통계야. 통계. 근데 어떤 통계야? 정말 중요한 통계인 암 비율이 어떻게 됐대? 디클라인 됐다고 인정을 했대. 또 다른 신문 기사는 했는데 뭘 한 거야? 유사한 짓을 한 거야. 어디에다가? To the statistics Canada announcement. 캐나다 통계 발표에다가 유사한 행동을 한 거야. 동격이에요. 동격. 뭐냐면 수명 평균 캐나다 사람의 수명이 죄송해요. 수면이 which 도달할 때 80세까지 도달했다라는 발표에다가 유사한 짓을 했대. 그럼 여기도 왜곡했나 보네. 잠깐만. 80세까지 살 수 있다.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캐나다 통계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신문 기사가 또 외국어 한 거지. 뭐라고? After a single sentence on this historic development. 뭐 한 후에 이 한 문장이 이 역사적인 발전에서의 이 한 문장이 뭔가 발표된 후에 계속 하는 것 같다. 그지? 발표된 후에 또 리포터가 썼대. 뭐라고? 이거라고. The bad news is that. 요지 낯선 거야. 현실적인 상황이 대단한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발표하고 난 후에 이렇게 쓴 거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뭐냐면요. 상당한 수의 늙은,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 시스템을 부셔버릴 수도 있다고, 부셔버릴 수 있다는 것이래. 나쁜 뉴스가. 그것도 왜곡했네. 그치? 그래서 비슷한 짓을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회수를 안 했네. 잘 봐. 지금, 이, 언어도 나오기 전에, 뉴스 에이전시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잘 봐봐. 여기, 이거 언어도 물어봤다는 거는, T-other랑 구분을 보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다 T-other 쓰면 어떻게 됐을 거야? 신문 회사가, 신문 내는 출판사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원어가 잘 쓴 거야. 그 다음에 3번 내가 해야 되나? 3번 어디 있어? 얘 해서 했나? 안 했지? 잘 봐봐. 지금 얘랑 동격이잖아. 그치? 얘랑 동격인데 동격 다음에 that really matters 이러면서 여기 동사가 나왔어. 주격 관계사로 잘 썼네. 문제 없이. 그치? 그 다음에 4번이 얘고 5번 현민아 지금 얘 잘 쓰인 것 같아? 잘 못 쓰인 것 같아? 못 쓰인 것 같아? 잘 쓰인 것 같아? 그럼 왜 잘 쓰인 것 같아? 많은 수의 어르신들인 것 같아. 얘는 수식어 물어본 거지? 얘는 수식어 물어본 거예요. 얘가 얘를 수식할 수 있는지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걸 좀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제가 책 바뀌면은 여유도 있고 하니까 즐겁게 수업하겠습니다. 즐겁게. 지금 몇 시죠? 40분이죠? 이거 해서 하면 끝나겠네. 7 8 5 진짜 그러면은 오늘은 25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96, 97이 숙제였었죠? 아니야? 오늘이요. 아, 오케이. 그럼 96, 97 숙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98, 99 숙제로 해보고, 그럼 얘기는. 아, 이게 10까지 그냥, 빨리 치우고 싶냐? 네. 숙제가 이렇게 해봐. 빨리, 이거 빨리 내가 보내고 싶냐? 아, 이거는 왜 그런 줄 알아? 아니, 영상 촬영 중에 해서 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나는 너네가 이거 근데 푸는 거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물론 도움되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네가 지금 중학교 3학년도 아니잖아. 이제 아직 안 되잖아. 학교 안 갔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어차피 너네가 지금 잘 하기도 하고. 내가 그거 얘기했었죠? 기둥을 잘 쌓아놔야지 지붕을 올릴 수 있다 했잖아. 나는 중학교 과정이 기둥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지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붕을 못 만든 거야. 병신들이 고등학교 과정은 지붕을 못 만든 거야. 지붕을 만들지 못해. 왜냐하면 지붕을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 대들
데드풀가 있어야 되잖아. 데드풀 맞나? 데드풀하고 보나?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취약자들은 지분 올리려고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기분이 높이가 이래. 그 짐을 많이 기어들어가야 돼. 여기다 이렇게 쌓인 거지. 뭐가 있어야지 지분을 올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안타까운 거지. 여기 보겠습니다. When thinking about talking in general about 뭐만 그만 지금 얘는 서연아 얘를 뭐라고 부르지? 분 거기까지? 분사로 그냥 부르지. 일반 사람의 등단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When you are talking, when they are talking. 그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썼을 때는 여기 주어랑 달라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당신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뭐에 관해서? 로마의 여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상황을 break down. My time period and my classes. 상황은 나뉘어지는데, 뭐로 나누어지냐면은, 시간에 대한 기간과 계급에 의해서 쪼개질 수 있대, 상황이. 생수는 외우세요. 상황,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상황.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생수는, 그냥 어떤 것이잖아. 그치? 뭐, 어떤 것이잖아. 근데 그걸로 해석했을 때 매우 어색하잖아? 그럼 상황이라고 해석하세요. 상황이 나뉘어지는데, 시간이라는 개념과, 어떤 계급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나뉘어진대. 야, 씨. 도영아, 내가 알려주는 거 나왔다. 그치? 그렇지. 그치. 그 밑에 내 해석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근데 얘가 똑같은 모양인데 부사자리 간 거야. 그때는 인지 아닌지 해석하면 안 돼.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설마 아까 또 얘기했지? 자리가 중요한 거야. 현빈아,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 자리에 있어. 그치? 주어 자리잖아. 얘 동사잖아. 근데 다 눈이 있잖아. 눈으로 보면 되는 거야. 실력? 다 실력 좋지? 안경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시력 보이시나? 안경 벗고요? 응, 당연하지. 안경 벗고. 안경 쓰고는 장비 낀 거잖아. 장비 덧템 착용하는 거. 0.4? 0.4? 저도 그 정도. 너도 그 정도? 쉬운 등. 저도 그 정도야? 가양이. 1.2? 5? 안경 벗으면? 나 안경 몇 켜? 그래. 아이언도 물어보신 거야? 더 잘 보려고? 예전에 40 조금 있었어서 그걸 교정하려고? 교정 다 끝났는데 아 그냥 재미로? 나는 몇일 것 같아? 나이스야. 난 장님이야. 네 얼굴 잘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내 눈이야.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잘 봐봐. 여성이 노예인지 여성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여성이 노예인지
맞는지는, 그지? 여성이 노예인지, 부유한 계층으로 보통 맞는지는 만들어버리는데,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성이 부자친 딸인지, 부유층 딸인지, 노예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라고 얘기한 거지. It also makes. 그것은 또한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은, 엄청난 양의 차이를 만드는 거지. 야, 일단 1번. 이거, 뭐 물어본 거야? 현민아? 얘 케이 뭐 물어본 거야? 경력 물어본 거지. 그래서 얘 시대 원을 얘 케이 바로 잘 썼네? 문제 없네? 그 다음에, 이번 찾기가 힘드냐. 얘, 지금 얘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브레이킹을 뭐 잘 썼네. 그지? 그래서 그것은 또한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양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아, 관계대명사처럼 쓰이게 됐어. 왜냐면 이 차이를 수식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시기를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시기를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걸 가져와, 가져와? 그렇구나. 너네는 집에다 돈 쌓아놓으면 그 돈이 막 갑자기 막 다른 분들 가지고 그래. 어? 그런가? 나도 앞으로 이제 집에다 돈 쌓아놔야겠다. 돈이 막 뭘 가져와. 막대한 부가 가져와 진 거지? 어디로?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가 가져와 진 거야. 그래서 나는 잘못했지. 그래서, 이 막대한 부라는 것이 허락해줬는데, 미들, 그리고 어퍼클래스, 중간이나 중상위 계층의 여성, 니, 어우로우 목적어 투 정상. 맞지? 투건 운영하도록 허락해준 거야. 어떤 것이든. 운영하도록 허락해준 거야. 뭘 가지고? 뭐, independence and power. 독립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운영하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시죠? 마음이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시제, 얘는 가상문화상, 그렇지? 얘는 명사절, 얘는 순 모양식. 이걸 물어본 거야. 이게 지금 봐봐. 벌써 한 문제를 푸는데도 다섯 개 개념을 물어봤잖아. 근데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를 풀게 됨으로써 다섯 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을 때가 효과가 좋은 거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걸 푸는 게 선생님은 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열 번씩 풀었어.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너무 쉬운 거 말고 좀 중요한 것도 있잖아. 그런 거는 똑같은 문제를 열 번씩 풀었어. 왜냐하면은 좋은 문제일수록 참신한데 참신한 문제는 문제가 많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아류작들의 문제가 엄청 많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풀어봐야 큰 도움을 못 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귀한 문제는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도 여러분 구문 공부 왜 해? 구문 공부할 때 막 등장을 내가 모르는 것만 막 모아서 보는 거 효과 있어? 내가 아는 것들 중에서 잘 나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지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잖아. 그치? 뭐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55분이라 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팀원 메이커들은 I've been for this team. 만들어올 때 어떤 영화를 영화 각색을 만들어왔대. 각색이 뭔지 알아?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 각색 뭔지 알아? 뭔데? 맞아. 그러니까 원래 내용을 유지한 채 조금 뭐 상상을 더한다던가 아니면 상상이 있었던 거라면 상상을 빼던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각색한다 그래. 그런 걸 각색한다 그래. 그래서 영화 각색을 만들어 왔대. 인기 있는 소설이나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봐봐, 해리포터라는 그 반대제라 소설이지. 그 영화 어떻게 영화 각색한 거야. 각색한 거야. 정말 소설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갔냐? 아니야. 큰 틀만 갖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막 조금씩 각색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영화 정말 일본 영화 본 적 없지. 일본 영화 왜 본 적 없는 줄 알아?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못 만들니까 수입을 안 해. 근데 걔네는 왜 영화를 잘 못 만들냐면은 걔네 만화는 재밌잖아. 그래서 일본 만화 최고지.
근데 그 재밌는 만화들 중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 예를 들면은 뭐 데스노트 같은 거.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어. 저도 재미없어요. 진짜 어떻게 그 재밌는 만화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Since movie were invented, 영화라는 것이 발명된 이후로 인기 있는 소설이나 다른 대부분의 이야기들로부터 영화 각색을 만들어 온 거야. 영화 각색을 만들어 온 거야. 스크린라이터는 제안했는데 뭘 제안했냐면 일단 여기 앞에 1번이 있었어? 1번 뭐 있었네? 시우야, 이 1번 잘 쓴 거야? 잘 쓴 거야? 잘 보겠어? 1번 잘 쓴 거냐, 무슨 거야? 잘 쓴 거야? 잘 쓴 거야? 그럼 이유는 뭐야? 그렇지, 잘했어. 영어 개발된 이유를 계속해서 배웠던 거지. 그지? 여기, 현민아. 여기 이 기동사, 얘는 잘 쓴 걸까? 일단 내가 해석을 좀 해볼게. 스크린라이터들이, 스크린라이터는 당연히 뭐 말하는지 알지. 영화,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 각본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안했는데, 책을 각색하는 것을, 영화를 위해서 책을 각색하는 것은 종종 이 맞아? 왜? 어떻게 되나? 근데 프로젝트가 지난 공사니까 그때 슈퍼트럭 공사원이 됐는데 이 방해성을 뺏어서 그래야지. 제안하다가 내가 그냥 암시하다 그래서 일부러 2시간 재서 한 거야. 네가 아는지 보는지 모르려고. 근데 사실 제안하다고 해서 책 안 돼. 상관없어. 왜냐하면 책을 각색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맥을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암시하다 제안하다는 사실 문맥을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일단 명확한 건 여기가 어떠냐 어려워야만 한다 이렇게 쓰야 돼. 어려워야만 한다 이렇게 쓰야 돼. 그게 아니라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주로 뭐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Books can describe in great detail what's going on inside the character's head, but movies can only hint at it. 왜냐하면 책은 단지 묘사를 해주는데 in great detail What's going on inside of character's head? 주인공의 머릿속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영화는 단지 힌트만 얻을 수 있어 거기서부터.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요거 이해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좀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기릴 테스트 손 놓으시고 기릴 테스트 하나 놓으시고 여기 가져왔어요. 일단 숙제는 오늘 독후 간 건가? 네. 이해돼? 감사합니다. 일단 저거 끄고. 보시는 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